네, 팬더 커스텀샵 시리즈입니다. 꼭 이 기어타임스만 보시지 마시고 브랜드 스토리나 이런 거 다른 컨텐츠나 좀 아우러서 보시면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팬더나 깁슨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스토리가 워낙에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그 아는 기어들이 어떻게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그 이전에 그 한 10화? 한 이쯤 가면은 막 그 스트라토캐스터나 네, 뭐 레스폴이나 레스폴.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어들의 탄생 과정의 비화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도 한번 심심하면 가서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팬더 커스텀샵 시리즈입니다.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4대 하고 나면은 요 커스텀샵 시리즈도 마무리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레코딩 쪽에서 사용하기 좋은 실용주의적인 기타들만 하다가 갑자기 커스텀샵 대잔치를 벌였는데 또 이게 한 10대 좀 넘게 했죠. 저희가 네. 근데 금방 끝나네요 생각보다. 네, 저 지난번에 왔었던 그 57들과 오늘의 57의 그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번에 저희 그거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말고 딜러 셀렉트 있죠? 딜러 네. 셀렉트 커스텀샵 딜러 셀렉트 1957 스타트캐스 랠링 모델. 이 모델이 이제 그 딜러 셀렉트가 약간 버즈비 에디션 같은 느낌으로 예. 사장님이 그 주문 빈티지에서. 네 스펙에 네. 참여를 하셨던 그거였는데 그 빈티지 스펙과 이 차이를 좀 살펴볼게요. 네. 같은 57인데 그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딜러 셀렉트는 기본적으로 두께도 조금 달라요. 두께가 44 플러스 1mm거든요. 네. 이건 42 플러스 2mm. 네, 그래서 약간 네, 좀 피카드와 바디 두께감이 조금 다릅니다. 네. 피카드가 조금 두껍고 바디는 더 얇아요. 네. 44고 이거 42입니다. 그 12플랫 뒷둘레가 그 기존 것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78이었는데 이번 건 80으로 더 두꺼워져서 이 거의 뭐 넥감이 엄청나죠. 이게 좀 네. 공률이 그냥 이렇게 보이고 뒤도 이렇게 네. 확 네, 튀어나온 게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곡률이 왜 이게 저기 뭐냐 눈에 보이냐 하면 한 9.5 정도 나오는 거죠 이게 네. 근데 기존 게 좀 더 둥근 더 휘었어요 네. 7.2 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184mm고요 이번 거 네. 241mm 곡률 네.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스펙 차이는 역시 바디 목재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기존의 모델이 투피스 엘더 라면. 목재였는데 이번 목재가 라이트웨이트 애쉬 바디입니다. 애쉬 바디. 애쉬 바디에 플래시코트 라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위쪽에다 까고 나서 약간 유광을 발랐어요. 반짝반짝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위화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 까져 있는데 보면 반짝반짝한 느낌이 네. 있어서 뭔가 이게 그 세월의 흔적과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또 고급스러운 유광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낡은 걸 사서 깨끗이 닦은 거 같아요. 맞아요. 낡은 걸 사서 엄청 때 빼고 광낸 거야. 그렇습니다. 네. 나이를 역행할 수는 없으나 예, 있는 거라도 깨끗이 닦아 쓰자. 뭐 이런 느낌. 이게 플래시코트 라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또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게 3웨이에서 5웨이로 픽업 셀렉터가 늘었습니다. 그 예전에 3웨이일 때 저는 사실 다 좋았었는데 그 3웨이가 이제 하프톤을 쓰려면 우리가 실제로 이걸 만져야 되잖아요. 그 옛날 메커니즘으로.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5웨이 픽업 셀렉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요게 조금 뭐랄까 예전에 그 딜러 셀렉트보다는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있어요. 편의성을 좀 더 제고한 모델이 아닌가. 셀렉트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셀렉트를. 뭐 이렇게 덜그덕거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셀렉터가 뭔가 착착착 변하는 느낌이 아니고 덜컥, 덜컥, 덜덜덜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랠릭을 잘했네요. 그거, 솔직히 이거 회로는 랠릭 안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 그냥 확 담궜네요. 그냥 랠릭을 안 한 건데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와, 너무 덜컥거려요. 그렇습니다. 57 스트라토캐스터 저번에 썼을 때 이게 가격이 476만 8천원이고 이번 게 553만 9천원으로 이번 게 더 비쌉니다. 근데 저번에 57년도는 외계인이 방문했던 해입니다. 네. 안 되는 걸 되게 했던 과거 그 감성 그대로 해서 10점, 9점 그리고 뭐 57에 대한 경례 전통문화 보건사 576이 네, 저희 576이. 했었던 작년에 그 기어들이 10점, 9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대를 받았던 게 57이라는 기타가 어떤 특수성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한테 있어서 향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커스텀샵 그 모델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연도는 사실 57이라고 할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57 이번에도 그런 좀 추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할인가 기준 5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탑기어의 후보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원래 가격은 얼마? 693만 6,500원입니다. 690만 원을 네. 좀 까서 700만 원을 조금 깎았더니 550이 되더라. 이렇게 됐죠. 예. 이게 오늘 57 모델을 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62 같은 모델인데 예. 시리얼 넘버만 다른 걸 저희가 연속으로 네, 세대를 할 거예요. 세대. 예. 근데 이게 가격이 이 색깔과 이거에 따라서 스펙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어요. 건속가가. 건속가가 이번 시간이 554만 9,000원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정가 723만원, 할인가 578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정가 780만원, 할인가 624만 9,000원, 마지막 시간에는 네 똑같이 624만 9,000원. 이런 무시무시한 가격대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5762 또 전통문화 복원사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스펙 살펴볼게요. 네. 건속가 693만 6,500원, 할인가 554만 9,000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 33.37kg, 그리고 두께는 42+2mm, 12플레이트 뒷둘레 80mm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에 라이트웨이트 애쉬바디, 헤비렐릭 플래시코트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플래시코트 락커 틴티드 원피스 쿼터썸 메이플 57 스타일 소프트 V넥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 락커 플래시코트가 양쪽으로 약간 반짝반짝하는 게 살짝 있네요. 있어요.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인데 이게 과연 본인가 이게 뭔가 본인가 싶을 정도로 쓰레기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뭐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의 더럽혀진 본넛이 올라가 있고요. 지판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프렛, 6105프렛이네요. 픽업은 핸드워운드 57 스트랩 픽업 세트 싱싱싱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약간 최근에 봤던 모델들과 비슷하게 눈알이 좀 튀어나와 네, 있는 튀어나와 있어요, 많이. 네, 굉장히 픽업이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컨트롤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웨이 픽업 셀렉터로 약간의 편의성을 올렸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스펙 쭉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이제 랠릭의 형태를 보면은 랠릭이 굉장히 좀 독하게 들어가 있다는 네.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랠릭, 헤비 랠릭과 로리 갤러거의 중간 정도. 예. 로리 갤러거는 그 랠릭이라기보다 거의 그냥 팩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예.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심한 랠릭을 본 적은 없지만 일반 헤비 랠릭에 비해서는 좀 더 로리 갤러거 쪽으로 좀 간 모델. 예. 색깔만 깐 게 아니라 목재도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드러냈네요. 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딜이 까면 이제 로리 갤러거가 예. 되는 거죠. 어우, 이건 지금 보면은 거의 이거 너트도 이거 뭐 이 줄이 똑바로 올라가 있긴 한 거야 싶을 정도로 이 색감이 이야 이건 야, 뭐 더럽네요. 네, 정말 더럽네요. 이거는 너트를 갈 거면은 너트를 깨끗한 새 너트를 하나 준비해갖고 네. 뭐 어디 흙바닥에다가 며칠 냅둬야 이 비슷하게 갈 수 있지 네. 않을까 느낌이 들 만큼 강력한 디자인적인 그런 더러운 랠릭의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지금 쫙 잠깐 쳐봤는데 소리는 좋네요. 네. 좋겠죠. 좋아야죠. 아이 이거 누가 사세요 이거? 좋다. 야, 마샬 클린턴이고요. 공간계 한번 빼고 들어볼게요. 공간계가 좀... 굉장히 기본적으로 쨍알쨍알한 느낌이 좀 살아있네요. 많이 비닐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는 모델입니다. 공간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도 뭐가 네, 코러스 같은 것도 살짝 묻어있는 느낌 나고요. 아이 좋았어. 그렇습니다. 좋네요. 팬더의 저기 레드락.
좋습니다. 마살 날개인. 야. 오, 야.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좀 오칠 특유의 그 먹히는 소리와 그 쨍쨍한 소리들 있잖아요. 네. 이 위에는 쨍아쨍아라고 안에는 이렇게 오이 이렇게 말리는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사운드들이 완전히 확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오칠 중에서도 더 오칠스러운 오칠. 바디가 애쉬라서 애쉬라서 그런가? 예, 약간 그런 소리 있죠. 그 오칠 소리 쨍쨍에다가 애쉬 쨍쨍까지 합쳐지니까 굉장히 그 쨍꽥 소리. 네, 그렇습니다. 그 오칠 특유의 사운드들이 훨씬 더 좀 특징이 증폭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좀 대놓고 오칠 느낌. 반주 모셔서 들어볼게요. 좋다.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와우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좋네. 굉장히 그 꽥꽥하는 질감이 좀 많이 세요. 네, 그 말리는 느낌. 사운드가 이렇게 훅훅 안으로 말리는 그 특유의 느낌이 와우를 해놔도 보통 다른 데가 꽥꽥이면 이거는 꽥꽥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오칠스러운 오칠입니다. 네. 이거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느낌의 질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오칠의 이런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모델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팬더 어떤 울렁증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네, 어우 야 이거 너무 야 이거는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느낌의 오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칠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쭉 살펴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벗겨내도 벗겨내도 오칠은 오칠이다. 이렇게. 벗겨내도 벗겨내도 오칠은 오칠이다. 오칠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오칠 중에서도 좀 오칠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오칠 오브 오칠 이렇게 오칠 오브 해서 오칠. 네. 저는 오칠로 이행시를 네. 지어보겠습니다. 오 오지구요. 칠 칠이구요. 네. 오지구요 칠이구요. 네, 네. 칠이구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확실하게 티나는 예, 네, 오지는 오칠이었어요. 예, 빡빡해요 네, 뭐가. 오칠 중에 가장 오칠스러운 오칠을 봤네요. 오랜만에 뭐 좋은 오칠 나왔네요. 대놓고 티나는 오칠. 네. 어느 정도가 좋은 오칠이냐라고 했을 때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뭐 저는 티나는 오칠 반갑습니다. 오칠 보통이면 그렇게 좀 경차, 좀 이렇게 힘없는 차, 비틀 뭐 이런 게 되는데 엔진이 한 2000cc 되는 것 같아요. 트럭 느낌이 좋나요? 트랙터 느낌이 좋나요? 네, 9구입니다. 9구. 9.0? 9.0.
네,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57 이렇게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요 57 상당히 지금 뭐 디자인에서부터 사운드까지 정말 빈티지 지향에 완전 대놓고 티내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 놔서 이거 뭐 팬분들에게는 진짜 57 사는 보람이 있게 예. 해줄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57 안 샀고 기타만 쳐도 어고 57 사셨네요 이럴 것 같아요. 너무 57이시네요. 누가 들어도 57 아닙니까? 막 이런 거 거의 1857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57을 사셨네요. 네. 막 이럴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62가 3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격이 578만 9천 원에서 624만 9천 원까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시리얼 넘버들과 디자인들이 바뀌어가는 62 시리즈가 3시간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제 4대가 더 끝나면 이번에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커스텀샵 시리즈는 전부 마무리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